된 건가요? 네. 야, 너무 좁지 않아요? 의자를 밀어. 찍고 있구나. 밀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가야. 뭔가 그쵸. 그냥 구도가 좀 그렇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안녕하세요. 오늘 유이업의 반디 브레시는 정말 또 오랜만에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 제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듯이 약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네요. 신동이 형. 형님도 브라질도 갔다 오시고 뭐 여러 가지 그 후원을 받으셔서 갔다 오셨대요. 저도 얼마 전에 브라질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반디로 레슨이 좀 약간 예전에 좀 약간 루즈하게 이제 막 아 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면 됐지만 일단 오늘은 일단 잠깐 짧게는 좀 이렇게 신나게 해야 되는 영평이 영상을 찍어서 네. 약간 조금 올리셨을 때도 쟤랑 레슨 좀 재밌겠네 약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약간 한 10분 정도만 찍고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재밌게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 솔직한 방송 네. 일단 그동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반데이로라는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반데이로는 이제 브라질에서 좀 되게 유명한 악기예요. 그 우리나라 악기들로 따지면 약간 그 장구나 아니면 이런 사물놀이에 속할 정도로 그 되게 유명한 악기고요. 거의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다 반데이로를 칩니다. 그래서 반데이로를 들고 길을 지나가는 분들은 잠깐 내놔보라고. 야, 내가 쳐볼게. 그런데 보면은 제가 잘 쳐요.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 뭐 근데 기본적으로 걔들은 그 몸에 그 리듬이 너무 배어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너무 배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배워볼게요. 자 일단 반데이로를 보시면 오늘은 약간 작은 반데이로예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많이 쓰는 건데. 브라질에 이제 지역마다 좀 쓰는 반데이로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리우드자네이로에서 이런 반데이로를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그 삼바가 그 보면은 되게 다양한 화음과 그런 멜로디 라인들로 이루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그 되게 멜로디 악기들이 되게 강세해요. 근데 거기다가 막 엄청 세게 퍼커션을 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작은 퍼커션들로 연주를 하는 그런 장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브라질 가보시면 항상 북소리가 들린다는 걸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반디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헤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염소 가죽을 주로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염소 가죽으로 된 반디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탬버린 생겼지만 징글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악기는 탬버린처럼 흔들 수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제가 기본적인 연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삼바 리듬을 배워볼 거예요. 왜냐면 삼바가 제일 그 브라질에서 유명한 네. 리듬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거의 모든 남녀노소 사람들이 삼바를 사랑합니다. 진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만나면 너 삼바 좋아할 때 아니 삼바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싫어할지 아, 너무 퇴폐적인 그런 것도 있다고 말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바를 잘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 다 착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오늘은 일단 삼바를 제일 배우려면 터치를 알아야겠죠. 네. 반데이로에는 이제 일단 오늘 배워본 두 가지 터치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위랑 아래, 위랑 아래가 되겠고 그리고 그 손은 이 베이스 오픈 톤 그리고 오늘 이 징글 사운드를 이용한 것들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여기 성중이 형과는 제가 레슨을 오늘로 하면 한 세 번이나 네 번째가 돼요. 그래서 거의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런 거. 근데 오늘 이제 또 너무
번째 만난 지 한 이제 2개월 다시 지난 후에 만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연습을 안 하셨대요.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기본적인 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일단 오늘 배울 이제 하기 전에 잡는 법을 배울 건데요. 네. 거기 보면 손가락을 넣으셨는데 네. 손가락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반데이로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없어요. 보이시나요?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멍은 그 어떤 무엇이나 이런 걸 걸어둘 때 잘 걸리게 하려고 거는 거지 손가락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면 좀 다르죠 여기 이렇게 마크가. 네. 이 마크는 이제 브라질 악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예요 두 개가. 컨템포라니아 그리고 고삐. 컨템포라니아는 좀 비싸요 악기가. 그리고 고삐는 그나마 좀 싼 악기인데 컨템포라니아는 랑 고삐는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악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다시 배운 걸로 돌아가면은 정신이 되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잘한다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는 방법은 손 보시면 여기 손가락 마디가 끝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운동하세요? 순살이 엄청 많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데이로를 거기다 이렇게 반데이로에 여기 그 나무 패를 손에 하시고 그 상태로 갈고에 걸어주시 걸어줍니다. 그래서 잡으시면 돼요. 그 그리고 잡고 이제 보시면 여기 팔등이 있죠. 팔등. 팔등과 여기 반데이로가 그 한 면이 되게 하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반데이로를. 그래서 반데이로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거울을 본다는 느낌?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잡았으면 이번엔 터치법을 배울 건데 터치법 자 그때 알려드렸죠? 여기 보면은 손바닥에 엄지손가락의 여기 옆에 라인과 여기 약간 살이 많은 살집이 많은 부분을 닭봉 닭다리처럼 닭봉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닭봉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베이스 오픈톤을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역시 저한테 배우셔서 그런지 기본 금방금방 나오시네요. 네, 그거를 이제 쳐볼 거예요. 네. 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징글. 자 징글은 그 오른손으로 따지면 여기 손가락 보시면은 여기 딱 여기 그 주 뭐라 그러지 이걸 똥꼬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이 이 골, 이 골이랑 여기 중지와 약지 사이 여기가 그 징글의 위 아래 위 아래 아시죠? 네. 위 아래의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 보면 반데이로 명칭들이 있어요. 뭐 헤드 그리고 여기 보면 림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저희는 림을 치기 위해서 여기 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림에 여기 이렇게 여기랑 여기 위랑 아래랑 이 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댄서반을 접하시는 분들은 다 오른손으로 연주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브라질 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타일이긴 한데 리우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히우라고 하는데 히우 사람들은 왼손을 많이 씁니다. 왼손. 왼손으로 같이 해준 거예요. 사실 그 히우 말고 살바도르 지역 흑인들이 많고 약간 레게와 약간 이런 쪽이 좀 발달된 그 살바도르라는 지역에서는 이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좀 더 크고 플라스틱으로 된 헤드를 써요. 플라스틱.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배우는 거는 이 가죽으로 되고 약간 작은 반대이기 때문에 왼손 주법을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 주법을 배우기 전에 지금 카메라를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네. 아까 갈고리 상태로 잡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내지르는 게 아니고 자기 그냥 옆으로 내려놓는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카메라를 안 보니까 제가 앞으로 놓고 할 건데 그 상태로 이렇게 위랑 아래 친구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현상태로 이렇게 그 막 초등학교 때 실내 아빠 뭔가 더 두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드시면 아, 돼요. 아 그렇게 그렇게. 네. 역시 비유가 필요합니다. 네. 힘들어주시고 이제 그 상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으로 약간 워밍업이에요. 네, 워밍업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네.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다시 아까처럼 갖고 위로 올라옵니다. 갖고 위로 올라온 다음에 반대로 잡고 보시면은 약간 그 반대로 동그라미잖아요. 그 동그라미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거 뭐라 반지름이라 그러나? 지름. 예, 지름 같은 걸 재기 위해서 딱 그 동그라미에 그 이렇게 끝에서 끝을 항상 잡으시잖아요. 뭐 동그라미 다 똑같이 끝에서 끝이지만 보면은 저희가 딱 잡았을 때 그 반대로 딱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반으로 나누면은 그 지점 반으로 나눈 지점의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그 이 손은 살짝 잡아 당겨준다. 이렇게 그 상태로 위랑 아래를 이렇게 해줍니다. 정말 빠지면 위랑 아래가 아래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냐면은 연주를 딱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사운드가 고르게 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 징글 연주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만 뜰 경우에 위에서 그냥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삼바 연주를 할 때 이 짝까짝까짝까 이 느낌을 나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리듬을 연주할 때 뭐여서 아래만 더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위아래가 고른 리듬을 연주해야 될 때는 습관이 여기로만 너무 세게 들기 때문에 그 리듬을 연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랑 아래가 고르게 나기 위한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은 상태로 이렇게 이 위랑 아래가 제대로 고르게 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은 일단 징글 연습을 해야겠죠. 징글 연습을 할 때는 저희가 박수를 치게 되면 오른손과 왼손이 제대로 맞부딪혀야 박수를 나듯이 얘도 이 아래 골과 위의 골이 그 반대로의 림이랑 확실히 부딪혀야 고르게 크게 나요. 그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연습을 할 때는 우리 박수는 5대5로 얘가 5, 얘가 5면 같이 5의 힘으로 가지만 반대로 연습을 하실 때는 얘가 7 야, 참. 그래서 거의 얘로 이 골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오른손은 림이 골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 그 방향만 제어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반디를 여기 너무 아래쪽에서 치셔가지고 그 여기 헤드를 잡고 치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손을 살짝 위로 하고 여기 보면은 그 손바닥에서 딱 반을 가르신 다음에 그 반과 그 아까 여기 하셨던 반이 정확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반과 여기 손의 반. 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징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징글 연습이 다 되고 나면은 아까 이제 베이스를 제가 배웠잖아요. 징글까지 배웠구나. 베이스는 그 이렇게 손을 반대로 또 놉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상태로 이렇게 손을 해보세요. 그 상태로 살짝 뺍니다. 그럼 여기도 또 중요해요. 보면은 이 상태로 접었잖아요. 그럼 손이 다 들어가죠, 반대로에. 네. 근데 거기서 또 손의 중간까지 뺍니다. 그러면 그 아까 골 들어갔던 부분 있죠, 골. 거기 부분에서 엄지손가락 닿는 부분. 거기가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칠 때 베이스가 제일 발라야 됩니다. 살집이 반대로에 닿고 그리고 여기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여기 뼈 부분 옆에 부분이 여기 힘에 닿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이스랑 징글을 배워봤는데요. 베이스는 소리가 지금 잘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슨으로 옆에서 차분하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습.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리듬을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배웠던.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징글 위, 그 다음에 아래 위 아래. 네. 한번 치고 위 아래 위, 이게 한번 리듬이에요. 그렇죠? 이걸 연속적으로. 되고요. 자, 그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삼바는 그 삼바의 악기 중에 수르드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큰 북이에요. 그게 그 사운드가 도랑 파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드릴 솔라시도 보면은 도랑 파서 도 파, 저 지금 음치랑 약간 도랑 파가 돼 있는데 그 음을 계속 얘네들이 울리죠. 둥둥둥둥둥둥둥.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반디는 거의 브라질의 모든 악기가 다 이렇게 섞여있는 복합적인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여러분들 버큐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중지를 사용해서 그 헤드를 잡아주면 잡힌 소리가 나고 떼주면 아니 그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효과를 따로 줍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를 합해서 하면은 잡고 까까까까 하고 띄고 까까까까 연속적으로 잡고 띄고 잡고 띄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삼바 연주가 가능하고요. 브라질에서 그냥 이걸 한번 연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모든 브라질인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보라고 내가 해보겠다 그럴 때 그냥 주시면 되고, 근데 장난을 너무 많이 치신다 그러면은 화내지 마세요. 그냥 웃으면서 따봉 해주시면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반디어 레슨을 여기까지 그 뭐냐 할 거예요. 영상으로 형이랑은 더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시고 반디어를 배우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유희열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